get a gri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립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이제 공이 되게 미끌미끌해서 이제 그립이 없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그립감이 좋다 하게 되면 이게 잡히는 감이 좋다라는 뜻이니까 이 그립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잡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get a grip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비속어긴 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고 그냥 표현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get a gri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get a grip. 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때 자, 어떠한 지금 우리가 막 대화를 하고 있거나 어떤 막 사건이 이렇게 막 흐르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그립, 그러니까 이제 그립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 대화의 흐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요.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뜻에서 get a grip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I couldn't get a grip on what was going on이라고 하게 되면 자, I couldn't 할수 없었어요. get a grip, 그립을 잡을 수 없었다. on 뭐에 대해서? What was going on?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get a grip을 할수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